북의 사드 보복을 참고만 있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가 이미 상당히 진전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 중국 3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제 발표가 사드 문제로 인한 현재의 한중 및 미중 갈등 그리고 한국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북한의 핵비핵 관리에 미력 하나와 기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와 일부 언론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지만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이 입힐 손실은 단지 경제 부분에만 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사드 한국 배치로 인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안보상 이익은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경제, 안보, 외교, 남북관계에서 입게 될 손실이 훨씬 크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이 고고도로 발사하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지만 한중관계가 악화되면 나중에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 초 만약에 중국이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그때는 한미가 이제 통일을 이룰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군의 개입으로 다시 분단이 38선에서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북한 붕괴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 중국이 한반도에 재개입할 거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이제 뭐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고 나서 이제 돌아간 다음에 베이징을 방문해가지고 중국의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이제 심층 면담을 했는데 그때 많은 중국의 전문가들이 박 대통령의 통일 외교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전혀 구체적이지 못하고 통일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구하려면 통일한 다음에 미군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부터 분명히 밝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이 통일된 후에도 미군이 38선 위로 넘어가지 않으면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다면 남중국해 문제라든가 이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금은 통일된 한반도에 미군이 주도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라서 뭐 무슨 소리냐 물어봤더니 지금은 북한 위협이 있으니까 미군이 한반도 주도하는 게 정당화되지만은 북한이 무너지고 나서 한국 주도 통일한 다음에도 미국이 남아있는 건 어디까지 중국 견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적대 관계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드 문제는 바로 그런 이제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안보 기술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만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의 교육에 사려는 비중이 보통 한 4분의 1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홍콩을 경유한 대중수출까지 합하면 대략 한국의 교육에 사려는 비중이 3분의 1 정도까지 됩니다. 32%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 대한 우리가 이제 교육을 줄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경제가 신체 상태에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지금은 이제 다행히도 반도체 수출 증가로 인해 가지고 사드 보복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러 경제기관의 전망을 보면은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GDP라든가 이제 대교육에서 타격을 입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사항은 아니고 관광업계라든가 지방공항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교민들은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고 또 중국 주재 한국 교민들은 현재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으로 한국이 입을 경제 손실이 현재 한국이 당면한 위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국의 외교가 미중 사이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율성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미국의 중국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한국이 미국의 중국포위 전략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하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정부의 의도하고는 반대로 사드 배치 결정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한러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은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수단 미사일을 무려 8번이나 발사했죠. 또한 잔핵 실험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통해서 북한에 이제 핵미사일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한중 관계가 악화되니까 북한은 이제 설령 북한이 핵이나 이제 미사일 가지고 뭐 무력시를 하더라도 중국이 미남보리의 대북제재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이제 미사일 발사를 늘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도하지 않았던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제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뭐 판기문 전 민회상 총장 같은 인물을 내세워서 중국을 외교적으로 잘 설득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사안이 몇 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위기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현재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위기의 근원은 뭐냐? 한국이 지나치게 한국의 안보를 미국에게 과잉 의존하고 있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한테 핵무기를 의존하고 전자권까지도 미국한테 주고 가져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사드 배치를 박근혜 정부가 거절 못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드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부제로 이제 한반도 문제, 제한반도화를 언급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 지나친,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지나친 과잉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서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거 북미 간의 문제라든가 국제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법을 제시하고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풀어가야 한다, 풀어가야 합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그동안 각종 세미나에서 경고해왔듯이 중국의 핵미사일 대부분을 탐지할 수 있는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은 핵미사일을 상당 부분 재배치해야 하고 국방 전략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에 밀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한국과 미국, 중국이 먼저 긴밀하게 협의를 했어야 했지만 그런 과정이 없이 서둘러 사드 배치를 추진했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제 준비가 그러니까 대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드 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전적으로 국민과 함께 되었습니다. 따라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다음 달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철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미국이 1조 5천억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사드 한반도에 배치하면서 한국의 분담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게 없습니다. 미국이 차후 예산으로 사드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군 병력과 장비 및 미국 본토를 보호하고 2차적으로는 미중 간 핵과 미사일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사드 배치의 득실에 대한 뭐 종합적인 평가를 보면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이제 세 번 동안의 토론회에서 뭐 계속 많이 지적했을 거라고 보는데 사드가 경북 성주에 배치되면 서울 등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수도권에 배치하면 북한의 장사정 보혈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되죠. 가장 많은 인구가 밀접해 있고 한국의 경제활동의 중심인 수도권이 사드 방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드 배치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드의 효용성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는데 만약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한중 및 한미 경제 군사 관계가 악화되고 냉전 시대의 한미일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부분적으로
보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핵미사일 대부분 탐지할 수 있는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가 되면 중국은 국방전략을 전반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중대한 문제에 부착하기 때문에 이 중국 군부는 미국과 남한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북한의 지상학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북중 군사교 협력을 복원하려 할 것입니다. 중국의 대외정치 결정 과정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크고 사드의 한반도 위치에 특히 중국 군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약화되거나 무력화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드 배치의 독과 실에 대해서는 평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안보적 측면, 외교적 측면, 경제적 측면, 뭐 대북정책과 통일 측면 이렇게 이제 다섯 분야로 나눠서 독과 실을 비교해봤는데 안보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 제고, 주한미군의 생명과 시설 보복, 수도권 이남 지역의 생명, 국민 생명 보호, 원자력 발전소 보호 등의 장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손실이라든가 한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외교적 측면도 그렇고 경제적 측면, 통일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감수해야 될 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우리에게 있어서 현명한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다. 예, 다만 이미 사드 배치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이 되고 장비까지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 백지로 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부제를 이제 한반도 문제의 제한반도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반도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남북 간 불신과 체제 경쟁, 북미 간 불신과 대립 등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정전 체제처럼 장기간 지속되는 것도 있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남북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 접근을 한반도 문제 한반도화, 강대국이 동원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을 한반도 문제 국제화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정의에 따라서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문제 한반도화를 추구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문제 국제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반도 문제의 이제 국제화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면서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 없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주로 의존해 북한의 포기를 이끌어내려 하고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북한 급변 사태를 기다리는 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타협 대신 핵과 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고도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약 3년 후인 2020년이면 북한은 대략 한 5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수년 내에 북한이 ICBM, SLBM 등을 직접 배치하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문제 국제화 정책이 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관찰자로 전락하지 않고 주도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처럼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고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급속도로 고도화되어 한국과 미국의 안보에 현재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차기 정부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상적 목표를 기초해서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의 한반도 문제의 제한반도화라는 표현 대신에 여기서 한반도 문제의 제한반도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이제 구상을 계속하면서도 이제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등을 관리하는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북한 핵을 북미 간의 문제로 간주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미 간의 문제로 간주해가지고는 우리가 결코 이니셔티브를 줄 수도 없고 북한과 미국 간의 불신의 벽이 워낙 이제 두텁기 때문에 북미가 협상을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접종을 모색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핵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직전에 당장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그런 이제 새로운 이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체적인 해법으로서 제가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은 대중 특사 파견을 통한 해법 모색과 한중 안보 대화 강화입니다. 현재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의 관광업계와 문화업계 그리고 중국 진출 한국 기업과 교민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는 5월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중국에 특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사를 통해 먼저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한중이 서로 대립하고 양국의 교류협력이 약화되는 것은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각지로서 이제 이 중국도 이제 한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만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1위국도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인데 예,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도 1위는 한국이고 또 중국을 위하고는 학생 수 1위국도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인을 가장 많이 도와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의 본국이 한국이고 세계 공장을 자체하는 중국 제조업이 필요한 부품 중 무려 45%를 수입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국 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1위에서 3위까지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한국도 중국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교역력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이제 사드 보복으로 이제 한국과의 교역력을 악화시키는 것은 서로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중 관계 악화되면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현재 이제 일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 사드 보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지화 중국 화동 사범대 교수님 이제 지난 3월 19일 대련 외국어 대학교 강연에서 나는 현재 중국의 사드 문제 대응에 매우 반감을 갖고 있다.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다. 중국 외교 당국자는 머리도 없느냐. 당신들은 한국을 한미일 삼각동맹에 계속 밀어넣고 있다. 지금 이웃국이 어떻게 보겠느냐. 저기 우리에게 바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중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와 있고 또 이 우다웨이가 대선 주자도 만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 주자가 바로 이런 주장을 가지고서 사드 보복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중단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다음 달에 대통령이 이제 뭐 새로 취임한다 하더라도 외교안보 진영을 새롭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협상에 나서는 데까지 적어도 3개월 내지 6개월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3개월 연말까지 지켜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없으면은 그때 다시 제기한다 하더라도 당장은 중지해달라고 대선 주자가 이제 우다웨이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웨치 결정을 내린 것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곧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일일 것이라는 미국의 우려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므로 경제 보복으로 사드웨치 결정 처리를 이끌어내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접근이라는 점을 한국의 차기 정부가 중국 정부에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뭐 당장은 한국의 대선 주자가
이제 우다위에게 이 같은 사실을 뭐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는 경제 제재가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특사를 통해 사드 보복 중단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타협점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가 완료된 후 이를 철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국의 특사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해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미중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 사드를 구입해 운용한다면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를 가지고 중국의 핵미사일을 탐지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국의 1년 경제 피해 규모가 최대 16조에서 17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만약 1조 5천억 원의 사드를 구입해 중국의 보복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한국의 특성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을 이끌어내어 미국이 한반도에서 사드를 철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단이 사드 배치 결정에 한 배경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차기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중 간의 고위급 안보 대화 채널의 구축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중 간의 새로운 고위급 안보 대화 채널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대안은 한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해법 모색입니다. 한국의 차기 정부는 대중 특사 파견 후 미국의 특사를 파견해서 중국과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타협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먼저 한국이 미국의 사드를 구입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고고도 미사일 탐지에 요격하는 것이 사드 배치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한국의 사드를 판매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 행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거부한다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이끌어내고 이후 사드를 조건부로 철수하는 방안을 가지고 미국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미 특사 파견으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중 간의 접점이 마련된다면 한국 대통령이, 여기 이제 한국 정부가 오타가 있는데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합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중 관계의 회복과 안보 분야에서의 보다 긴밀한 한중협력을 대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ICBM급인 K-25를 개발했지만 시험 발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 ICBM 기술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북한이 8차례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한 차례만 성공했다는 점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조차 성능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ICBM을 실제로 보유하고 무기화하는 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앞으로도 여러 차례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막을 수 있다면 실제로 ICBM이 실전 배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가 역사적인 7.4운동성명 발표 45주년 14남북정상선언 발표 10주년이 된 해라고 기억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이 같은 언급 그리고 작년 7차 노동당 대회에서의 발언을 비춰봤을 때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는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후에 하반기에는 대남 유화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평화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경우에 한국의 차기 정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및 핵동결, 한국의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건강 제재, 국제사회 대북제재 완화와 한국 배치 사드의 철수 및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 축소 방안을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및 남북한 미중의 사자회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에 합의하면은 미국이 사드를 철수했다가 만약 북한이 합의를 얻으면
사드들을 재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 같은 조건부 사드 철수 방안, 조건부 사드 철수 방안을 수용하면은 중국은 사드 철수 후 북한이 추가학 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북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압력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의 실험을 강행하거나 중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중국도 더 이상 반발하기 어렵게 되고 북한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중국의 압력과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및 영변의 핵실 동결 위한 협상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합의한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남북한이 이 같은 합의를 도출하면 중국과 미국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한국에 배치한 사드를 철수하는 것을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남북한 미중의 사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영변 핵실 동결과 국제사회 대북 제재 추가 완화 및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의 축소 등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협상이 2단계까지 진전된다면 이후에는 비로소 6자회담을 대체해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를 배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입장을 갑자기 바꾼 배경, 배치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소홀히 한 점,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함으로써 많은 경제 피해가 발생한 것들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북한에 의해 무시당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만 주로 의존하면 남북관계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차기 정부는 지나치게 국제화된 한반도 문제를 재한반도화하면서 다시 말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도성을 발휘해서 현재의 위기를 슬그럽게 극복하고 외교적, 군사적 약소국의 지위에서 강중국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